혹시 수상 인형극 들어보셨어요? 수상! 수상 인형극 하나 뒤에 잡아요. 이게 앞에는 인형이 연극해줘요. 어떤 목축체가 있어요. 만화 카드도 나오죠. 와, 드디어 봄이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축제 보러 가겠죠. 벚꽃 아래 원피스 입고 봄지처럼 낭만적이네요. 낭만적이죠. 제 고향에 물 관련하는 축제도 있어요. 추석 때는 수학 개전이잖아요. 혹시 수상 인형극 들어보셨어요? 수상 물 위에 수상 인형극 있어요. 베트남은 수상 인형극은 무어 조이 늑이라고 합니다. 인형은 뭐 조이라고 늑은 위에 물. 물이 이렇게 있어요. 아. 인형의 대신으로 공연해줘요. 사람 뒤에 잡아요. 그러니까 앞에는 인형이 연극해줘요. 추석 가면은 그 축제는 꼭 봐야 돼요. 저희 동네는 매년마다 그 인형을 꼭 차려요. 한 해는 아 이곳에 고생이 많았다. 수화가 있으니까 이제 증거라 이렇게 돼 있고 아주 재밌어요. 좋아요. 멋있네요. 일본은 길쭉가잖아요. 위쪽에는 네 눈이 많이 오고 남쪽에는 바다가 예쁘고 길쭉한 섬이라서 각 지역들마다 축제가 있는데 제가 소개할 것은 겨울에 하는 축제. 북쪽에 홋카이도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스키! 스키 맞아요. 맞아요. 스키장이나 눈이 유명한 지역인데요. 삿포로라는 도시가 있는데 삿포로 능축체가 있어요. 설상이 있어요. 설상 알아요? 눈으로 만든 산. 그거는 테마가 매년 있대요. 축제가 있어서 올림픽이라면 올림픽 선수 전환상 만들거나 엄청 큰 성으로 만들고 그렇게 하는 축제가 있어요. 재밌게도 예쁘고 아니면 저는 만화 카릭터도 나오죠? 아, 맞아요. 캐릭터도 많아요. 피카츄 나오고 뽀로로 진짜 커요. 저는 본 적이 없었는데 네, 한번 저도 보고 싶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저도 상상해봤어요. 한국에서 그런 축제를 잠수하고 있으니까 사람이 진짜 그 사다리 올라가서 만드는 거 높은 산 만들어주는 거예요. 혹시나 부실까봐 물이 조금 적중하고 부시고 와 진짜 신기하다. 예술이 엄청 크는데 만드는 게 어떻게 생각하지? 중국에서도 엄청 많을 것 같은데요? 제가 사는 지역에 조금 추운 지역이에요. 그런 축제 같은 것도 있고요. 한 8월 달, 9월 달 그때는 수확 계절이라서 우리 지역에 뭐 모든 과일, 포도나 메론 그런 거를 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중국도 과일 많이 나오지만 그 지역 과일 되게 맛있어. 사람들은 그거 때문에 찾으러 오고 거기 가서 직접 체험해보고 아 여러 가지 십몇 중 그 포도도 있고 포도 주스도 짜 먹고 그리고 그 주변에도 볼거리도 많아요. 약간 산 목장 그런 것도 있어요. 거기 가서도 체험도 해보고 재밌어요. 저희 베트남에서도 과일 엄청 많아. 근데 한국처럼 딸기 축제, 참외 축제, 다양한 축제 나왔잖아요. 베트남에서는 이렇게 과일 관리하는 축제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세보니까 엄청 많아요. 계절마다 그 계절이 잘 나오는 과일은 다 있는 거잖아요. 맞죠? 지역 특산물 이렇게 되나요? 잘 홍보한 것 같아요. 잘 홍보하고 있어요. 저희 나라는 원래 거의 90% 이상 변농사잖아요. 수확 마치고 밥치기 축제 있어요. 티 노검이라고 해요. 수확 마치고 내가 가장 맛있는 쌀 가져와서 뼈는 빠고 그러면 살결자를 뺏고 살만 남는 그런 그때부터 한 밥을 찌어 가장 빠른 팀하고 맛있는 밥 나오는 팀은 1등이죠. 너무 신기하고 또 웃겨요. 어느 팀이는 3개월을 안 빗겨져요. 불도 안 펴주고 또는 핫다 까놓으면 손 쓰는 거 이렇게 축제 있어요. 참여하면 엄청 재밌어요. 네. 저희도 태국에서도 이렇게 수확기간 끝나서 로이크통이라는 축제인데 바나나 잎하고 바나나 몸통하고 연꽃 모양으로 만들어요. 아 제가 봤어요. 엄청 든든하고 예뻐요. 만들어주신 나쁜 인들이
다 씻어내버리고 보내고 내년도 좋은 생기도록 이렇게 빌어요. 연구선에서 뭐 초 하나, 우리 향 하나 놓고 가는데 초보는 올해는 켜져 있어야지 꺼버리면은 소원이 안 보여져요. 뭐 계속 빛이 나야지 그래야 소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해버리서 설상에만 들어도 좋지 공개하고 싶어요. 저는 가능한 건 같은데 각 나라 근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만한 국제 여행자급 준비하기